예,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 흐름은 있습니다. 차트의 기술, 김중근 마크로엣지 코리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초의 흐름들이 조금 시장을 다지면서 올라올 걸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심리가 꽉 얼어붙고 밀립니다. 코스피부터 좀 흐름 읽어주십시오. 예, 그렇죠. 뭐 시장은 항상 우리의 측을 벗어나서 우리의 뒤통수를 항상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의 움직임은 저희가 조정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정이 의외로 좀 다소 길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뭐 조정의 큰 바운다리 안에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조정이 아니고 완벽하게 다시 하락 상태로 돌아섰다라고 말은 안 하기에도 아직은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금의 추세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파동에 이어지는 조정 파동이고 그리고 조정 파동이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상승 파동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차트를 본다면요. 우리가 차트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여러 가지 방법,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가지고 아락 파동인지 상승 파동인지 볼수 있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316부터 시작해가지고 2,822까지 떨어지면서 조정 파동 큰 흐름으로 봐서 이게 4번 파동으로 보고 있죠. 근데 4번 파동은 간혹 나눈다면 여기까지가 A 파동이고 여기까지가 B 파동이고 여기까지가 C 파동이 됩니다. 그런데 A 파동은 각각 나누면은 A, B, C 이렇게 세 파동으로 나눠지고요. B 파동도 마찬가지 세 개의 파동으로 나눠집니다만은 C 파동은 보다시피 여기가 1번 파동이고 2번 파동이고 여기가 3이고 4호, 5회, 5가지 파동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기 파동이 출발해서 이렇게 상승 파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첫 번째 상승 파동이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번 파동이라면, 2번 파동 역시 A, B, C의 파동으로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번 파동 중에 나타나고 있는 A 파동과 B 파동 이어서 하락 파동의 막바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파동을 세분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주봉보다 더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분봉 30분짜리 분봉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12월 24일부터 출발했던 이거 C 파동으로 보고 있는데 C 파동을 나눠본다면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번 파동이 되겠고 여기가 3번 파동이 되겠고 최근에 반동했듯이 4번 파동이다 보니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파동은 C 파동의 마지막 파동, 다섯 번째 파동의 어딘가가 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장에 예를 들어서 2909가 파당이라든지 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의 파동은 2번 파동 중에서 C 파동인데 C 파동 중에서도 다섯 번째 파동을 가고 있다 보니까 그의 하락 파동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현재 여기가 우리가 여기를 1번 파동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이걸 2번 파동으로 보고 있는데 1번 파동의 경우는 2822부터 출발해가지고 3043까지 예를 들어서 221포인트를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21포인트 상승했는데 예를 들어서 2917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61.8% 정도의 엘리어트 피보나치 비율에 적용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락이 허용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좀더 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75% 수준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면 예컨대 75% 수준 같으면 대략 한 2870쯤 되겠습니다만은 2870 되겠습니다만 2870 이하로 내려가 버린다면 시세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1번 파동, 2번 파동, 상승 파동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걸 봐야 되다 보니까 2870이 무너지는 일을 잘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870이 유지된다면 시장은 여전히 상승 쪽으로 봐더라도 아직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로 하락 폭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오늘 현재의 차트가 아니고 여기 과거 10월 1일 날의 차트였습니다. 작년 10월 1일 차트였는데 그 이후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좀더 한참 더 떨어진 다음에 비로소 바닥을 만들고 반등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10월 달의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움직임이 지금 현재 주가 추세가 과거 10월 1일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추세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지금은 여기를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다만 코스피의 경우에도 바닥 언저리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코스닥의 경우에도 바닥 언저리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신규로 매수하기는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지금 그 전에 일찍 차익이 매도하지 않거나 또는 기준선 모셨을 때 매도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팔기에는 다소가 늦으니까 하루 이틀 기다리면은 조정이 끝나고 반등하는 기회를 노리시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변동성이 있는 흐름인데요. 기준점들을 좀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봤고요. 섹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네이버 카카오가 하락하면서 카카오는 지금 10만 원이 깨진 흐름입니다. 대표 인터넷 플랫폼 업체 네이버 카카오 흐름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이버 카카오 뭐 우리가 그 일목균형표로 말해서 시장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시장의 균형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단순하고도 무시각이하고자 단무지라고 제가 주장합니다만은 단무지 주가가 구름이 있으면 상승세 주가가 구름 아래쪽에서는 하락세이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구름 아래쪽에서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어디가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떨어질 건지 또는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다 8만 원이다 뭐 얼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냥 뭐 하락 1년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고 시장의 균형 상태가 확실히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세력 균형에서 지금은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어디를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표인 구조지표인 RSI를 보면 RSI가 거의 바닥권에 왔을 때 주가가 돌아서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도 RSI가 거의 바닥권이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돌아설 때가 거의 다가오지 않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바닥 언저리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카카오의 경우에도 지금의 94,500원은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바닥 언저리에 와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은 반등할 텐데 그 반등이 될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RSI 지표를 좀 더 확실하게 컷을 해서 올려 보인다면 RSI가 예를 들어서 30선을 위에서 위로 상향 돌파할 때가 그때가 본격적인 반등의 태세다라고 보시면은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RSI 로봤어도 아직 RSI가 17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당장을 바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조금씩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돌아설 때 조금씩이나마 바닥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어떠니 성장도가 어떠니 금리가 어떠니라고 말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차트로 말한다면 시장에서 매수세와의 매도세가 돼서 균형에서 결국은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다 보니까 주가가 밀린 것이고요. 네이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RSI가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은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성장주는 약한 흐름이고요. 강하게 좀 올라오는 게 가치주 가운데 이제 금융주, 은행 보험주입니다. 금리 상승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주, 금융주 좀 봐주십시오. 주목하는 게. 뭐 최근 들어서 내내 금리가 상승한다면 결국은 그 소위 예대 차익이라든지 NIM이라든지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상승한 것은 당연한 기회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융주라 그러면 역시 우리가 KB금융지주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뭐 우리금융지주도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는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이걸 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하락세에서 구름을 넘어서는 상승세이다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세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금융지주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금융지주는 아직 구름 위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상승세라고 보여드리고 전통적으로 금리 오를 때마다 대장주로 꼽히는 KB금융지주 계속적으로 구름 위에서 놀다가 본격적으로 상승세의 엔진에
지동을 걸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는 금리가 뭐 몇 차례 상승하느냐가 관건이지 어차피 금리가 올라갈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본다면 금융주, 특히 금융지주사들, KB금융이나 우리금융이나 하나금융 같은 이런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은행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흔들리는 국면을 일부 좀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금화를 좀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요. 외환시장 좀 잠깐 봐주시고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환율은 전반적으로 저는 예를 말씀드린 것으로 달러는 강세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달러라는 것은 달러 인덱스 해외시장에서 달러는 강세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나라의 달러 대 원화 환율은 1200원 이상 올라가기만 다소간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본다면 1200원 이상 가기에는 다소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1200원까지 갔다가 작년에 10월까지 1200원까지 넘어섰다가 살짝 내려온 점도 있고 어제 그저께 1204원까지 갔다가 이틀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기술 지표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1200원 넘었을 때 RSI가 과열되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RSI상으로 봐서는 과열 상태이다 보니까 대개 1200원대에서 꺾기는 보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전은 더 이상 환율이 시장에서 악재로 나타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은 바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바닥 언저리에 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혹시나 우리의 생각이 틀려가지고 주가가 좀 더 밀려가지고 2872로 내려가 버리면은 우리의 생각이 틀리고 새로운 하락파동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바닥을 찾아서 매수하기보다는 소위 리스크를 관리할 시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도 시점을 이미 놓쳤고요. 이제 와서 팔기에 늦었다면 차라리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수세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매수에 나서더라도 지금은 저가 매수를 나갈 때는 아직은 좀 너무 좀 빠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기술적 분석과 시장 전략 마크로에지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